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이창훈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상품은 아마 지금 딱 보시면 느낌이 오시죠? HAAN 거꾸로 했군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선 청소기 한경이 이지라이프입니다. 그래서 한경이 이지라이프라고 하는 한경이 브랜드 뭐 다 아시죠? 근데 한경이라는 브랜드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한경이 이지라이프 무선 청소기 HEC287. 지금 이 제품은 GS 마이샵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기타 BLDC, 그 다음에 250W까지 상향이 돼가지고 오늘 이 상품 언박싱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안쪽에 어떤 제품이 있는지. 짜자잔, 짜라라라라라라.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빼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퀵 가이드들이 있어요. 조립 방법이랑 먼지통 분리 방법. 이런 퀵 가이드는 대부분 다 홈쇼핑을 진행하면 다 하나씩은 들어갑니다. 조립하는 거에 대한 문의가 많으셔가지고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주의사항입니다. 뭐가 있나요? 고장 원인, 파워 브러쉬, 드럼 브러쉬, 이물질을 자주 청소해 주세요. 머리카락, 실끈. 근데 머리카락, 실끈 이런 거는 브러쉬에 담기게 되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머리카락은 좀 아닌 것 같고, 실이나 끈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브러쉬에 모터가 좀 나갈 수는 있어요. 물기 있는 건 당연히 안 되죠. 왜냐면 물기 있는 게 있으면 모터 쪽에 수분이 들어가면 모터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기만 청소하는 아쿠아 청소기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습식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애완동물 배설물 청소. 이거 뭐 관리만 잘해주면 헤파 필터, 워셔블 필터, 브러쉬, 배터리. 이게 배터리도 전압이 좀 좋아졌어요. 22.2V입니다. 아마 6셀일 것 같은데. 사용설명서예요. 여기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고객분들께서 이 사용설명서를 대부분 다 잘 안 보시기 때문에 이게 퀵 가이드로 넣은 것 같습니다. 뭐 구성품이 있고 좀 전에 보셨던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는 좀 자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요것 좀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이게 뭐냐면 여러가지 사용시간들 여기 보시면 뭐 사용시간이랑 여러가지 이런 것들이 좀 나오죠. 1단이 27분, 2단이 13분입니다. 충전시간은 4-5시간. 이게 사용시간을 꼭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사용시간은 배터리의 뭐 대용량이냐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얼마큼 출력을 갖고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아무리 대용량으로 들어가더라도 출력이 고출력이면 시간이 짧아지겠죠. 요게 헤드 브러쉬입니다. 메인 브러쉬. 요 롤타입 정말 좋고요. 여기 보시면 요거 딱 돌리시면 요 롤타입의 브러쉬가 빠져요. 뭐 세척하시면 너무 좋고 바퀴 들어가 있고 뒤쪽에 요 바퀴가 있는데요. 이 바퀴가 전 모델보다는 더 커졌습니다. 핸들링이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앞쪽에 이 브러쉬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 브러쉬가 돌아가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럼 이게 직진성이 있어요. 직진성이 있기 때문에 이 바퀴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그러니까 차로 치면은 전륜 구동이죠. 그래서 이 뒷바퀴가 이렇게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확실히 핸들링이 편하다는 거. 그 다음에 우선 브러쉬부터 볼까요? 제가 볼 때는 틈새 브러쉬, 솔 브러쉬인 것 같아요. 네, 맞네요. 전 모델에서도 있었어요. 부드럽네요. 이게 부드러운 게 좋아요. 너무 뻑뻑한 거는 가구에도 잔기스가 좀 나더라고요. 아, 잔 스크래치. 그 우리가 보통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거치대인데 요거는 연장관이겠죠? 연장관인데 연장관은요 이렇게 끼시는 거예요. 이렇게 끼시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거치대 빔인 것 같아요. 열어볼까요? 맞네. 뭐가 많아. 그 우리가 보통 이제 친구 브러쉬라고 하는 거 이게 안쪽에 여기 또 모터가 들어가죠. 여기는 솔 타입에. 근데 이 친구 브러쉬가 이런 솔 타입도 괜찮고 친구 브러쉬는 아무래도 패브릭을 청소하는 브러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벨크로가 있죠. 요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써보시면 은근히 괜찮습니다. 보통 세모 있잖아요. 세모 약간 이렇게 약간 모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의 친구들 그런 것들 요거 이 벨크로가 은근히 역할을 톡톡히 한다는 거. 나왔네요.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는 정말 중요하죠. 우선은 22.2V고요. 1950mAh예요. 1950mAh면 대용량 측에 들어갑니다. 배터리.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본체가 나와요. 깔끔해요 그냥. 한경이는 요런 깔끔함이 있어요. 요거는 틈새 브러쉬고요. 요거는 어댑터입니다. 충전하실 수 있게 어댑터. 여기 있습니다. 이거 거치대 빼겠습니다. 상자는 빼고요. 많아. 요게 거치대. 요 거치대입니다. 요렇게 놔볼까요? 거치대 있고요. 그 다음에 본체 이렇게 있습니다. 앞으로 가고 본체 그리고 배터리 있고요. 배터리, 틈새 브러쉬. 그 다음에 그 브러쉬 타입만 좀 빼볼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브러쉬. 그 다음에 요거 스테이션. 요건 빔. 요거는 아무래도 요거는 그거죠. 여기 거치대랑 같이 연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메인 브러쉬 빼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연장관까지. 네, 요렇게입니다.
요렇게가 지금 받게 되시는 구성이에요. 최종 혜택가가 지금 보시면 16만 9천 원이에요. 16만 9천 원. 그 다음에 250W BLDC 모터. 그러니까 BLDC 모터는 쉽게 말씀드리면 내구성이 좋은 모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핸디로 쓰시면 무게가 1.23kg. 그 다음에 완벽한 구성. 충고 청소까지 포함되어 있는 GS 마이샵의 단독 모델입니다. 무이자 9개월, 한 달에 16,110원. 이게 앞쪽에, 오, 저게 LED 램프가 있나 봐요. 범퍼 가드랑. 청소기 한번 켜볼게요. 거치대 시리즈는 여기 있으니까요. 여기. 이게 거치대입니다. 알루미늄 프레임하고 요렇게가 거치대에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연장관부터 해서 뭐 여러가지 저희 침구 브러쉬, 그다음에 틈새 브러쉬, 그 다음에 요스코, 그 다음에 어댑터. 어댑터는 여기다 바로 끼시면 돼요. 배터리 한번 껴볼게요. 배터리 분리형이 되게 좋아요. 아, 껴보면 알겠죠? 그럼 눌러볼게요. 어떤지 소리가. 괜찮네요. 그리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보이시죠? 플러스 마이너스 눌러볼게요. 좋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배터리 여기 있죠. 여기 키면은 보세요. 키면은 배터리 잔량 표시 들어와요. 괜찮죠? 근데 보통 무선 청소기가 배터리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보시면 이렇게 분리가 되니까요. 이건 되게 좋다. 왜냐하면 이게 청소기가 배터리가 얼마 남았는지 대부분 다 좀 표시가 잘 안 돼 있어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한번 보세요. 켜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오, 괜찮다. 네. 아우, 좋네요. 야, 눌러볼까요? 오, 세다. 야, 괜찮은데? 이게 얼마라고요? 16만 9천. 이거 거치대까지 연결하시면 돼요. 거치대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요거는 GS 마이샵에서 진행되는 단독 모델인데, 여기 이 제품을 수입하는 인프라맥스라는 회사가 제품을 잘 뽑으시는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시니까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 요 안쪽을 한번 볼게요. 이 청소기랑 이 안쪽도 중요하잖아요. 보시면 이 안쪽에 필터. 오, 그 가격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잘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어설프게 흉내내는 것보다 성능을 제대로 딱 잡을 수 있는 거. 얼마나 깔끔하고 좋습니까? 이런 건 난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 참 좋아. 이렇게 빠지네요. 이렇게 빠집니다. 본체. 그럼 요거 빼고 요거 물에 넣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요. 뭐냐면 이게 모터가 어설프게 여기 붙어 있으면 이거 참 난감하거든요. 근데 요렇게 딱 빠지니까 요거는 본체 이거는 절대 뭐 빠뜨릴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요것도 빼시면 되고, 요거 빼시고 나서 요거는 뭐 모터 부분이니까 뭐 전혀 손대실 일이 없는 거예요. 요거는 그 다음에 요것도 다 이제 분리가 되겠죠. 요 먼지통 빼실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시면 되고 끼시면 돼요. 아, 안에서 빼는 건가 봐. 이거는 필터를 보통 이 위에서 빼는데 얘는 밑에서 빼는 거예요. 이렇게. 어우, 필터 또 있어. 대박. 16만 9천 원 맞아? 이것도, 어머, 이것도 빠져. 이것도 빠집니다. 너무 좋다. 이거 그냥 물로 씻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너무 좋지. 아, 진짜 깨운깨운하게 쓸 수 있어. 프리필터라는 건데, 프리필터도 이게 뭐 좋아요. 이런 패브릭도 좋고 스테인리스도 좋고, 스테인리스가 들어가면 가격대가 뭐 많이 오르죠. 그 청소기를 이제 조립하는 거 많이 어머님들이 어려워하시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이렇게, 요즘에는 이렇게 다 화살표도 돼 있고. 그래서 이렇게 부품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16만 9천 원이잖아요 또 한 달에 16,000원대. 이 정도면 괜찮은 구성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에서 좀 많이 봐주시고요. 방송 영상도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